국세행정의 유익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모아 알려드리는 국세뉴스입니다. 벌써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입니다. 입춘대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봄을 맞아 크게 길한 일들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새롭게 다가오는 봄,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국세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우리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는데요.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돕는 세정 지원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과연 어떤 지원 내용일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원 내용입니다. 올해 한하여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을 2021년 2월 25일까지 1개월 연장합니다. 홈택스나 ARS, 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또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간이 과세 방식을 적용해 감면합니다. 업종별로 5%에서 최대 30%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마트를 운영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 A씨의 6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의 10%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A씨의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A씨는 올해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면된 세액은 얼마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33만 원만 부담하며 267만 원을 감면받게 됩니다. 소규모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 면제의 경우 면제 기준 금액을 기존 3천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한시적 상향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데요. 이 역시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정말 가뭄의 담비와도 같은 지원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집중하실 만한 지원 내용입니다. 바로 13월의 월급, 알고 계시죠? 연말정산 관련 세정 지원 내용입니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대폭 확대합니다. 지난해 3월 사용액은 기본 소득공제율 15%의 2배인 30에서 80%를 적용하고 4월부터 7월 사이는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하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하나 반가운 소식! 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도 법정기한인 4월 12일 이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와, 저도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모두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입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징수유예를 신청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승인 기간의 경우 최초 승인 시 3개월을 연장하고 이후에도 신청한 납세자의 유예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을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를 최대 1억 원까지 면제합니다. 오늘 국세뉴스에서 준비한 코로나19 특별 세정지원 내용 어떠셨나요? 국민과 정부,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가 사라진 세상에서 웃음 짓게 될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세뉴스였습니다.